선배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촬영 끝나고 이렇게 밥 먹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너희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되게 어려워 그러셨거든요. 솔직하게 그런 거에서 왜냐면 복싱부 모이는 장면 찍으면 저희만 다 어리고 선배님 혼자 우두커니 계시니까 네, 그런 거에서 저희들을 좀 많이 배려하려고 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언젠가 저하고 만나는 씬을 찍으러 왔는데 누나 만나서 너무 좋아 또래를 제대로 봤어요. 나 애들이 안 껴줘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 뭔가 이 선생님으로서 이 지도자로서 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저 원래 본성이 그러지 못하는 본성이라 예, 기댈 수가 없잖아요. 이 친구들한테 누나랑 창석이 형이 오면은 잠깐만 기댈게요. 우리 무대팀 드디어 만났고 근데 아마 그런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아까 유빈 씨 말씀대로 너무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그 현장에서는 진성규 씨가 캡틴으로 네, 필두로 아마 후배들이 굉장히 잘 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 지내면서 이렇게 좋은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친하게 대해주고 나도 그게 너무 고마워서 또 원래 저의 모습대로 또 대해주고 진성규 씨랑 유빈 씨로 동주 씨 살짝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찐 사제 케미를 한번 우리 오늘 갑자기 예 우리 촬영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트리플 하트 와, 빨리 작정을 짜시고 예 트리플 하트 기대된다 예, 좀 멋진 이게 사제 케미다를 보여줄 수 있는 트리플 하트 좋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제자를 향한 사랑 하나 둘 셋 완벽한 트리플 하트입니다.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도 봐주시고요. 중앙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완벽합니다. 아 트리플 하트요. 완벽해요. 정말 진해 보이네요. 우리 새학기 이 부끄러운 건 누구의 몫입니까? 집에 가서 생각하면 너무나 훈훈한 시간이에요. 예. 하트가 잘 나왔어야 되는데